4월 9일부터 7호선에서 운행 중이라는 시우민 열차. 아이돌 그룹 엑소 멤버 시우민의 팬들이 열차를 통째로 빌려 꾸민 것입니다. 그 모습이 궁금해 7호선 온수역으로 향했습니다. 시우민이 기다리고 있는 7259번 열차가 도착했습니다. 우와! 봄에서 시작해 여름, 가을, 겨울에 사계절 컨셉으로 제작된 열차. 여기도 시우민, 저기도 시우민. 시우민, 시우민, 시우민. 부산 지하철 있었잖아요. 그냥 그런 건 줄 알고 탔는데 그림이 있고 그림이 끝에 세졌더라고요. 너무 신박한다는가? 팬들이 시우민 생일을 기념해가지고 열차를 통째로 빌려가지고 맵핑을 한 거거든요. 쟤네들이 아이돌이야? 네, 아이돌. 참 그 양반 좋겠다. 사진을 찍는 팬들의 모습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전차 놀이타고 때 일본から 来ました. 이렇게 가득 차 있으니까 네. 사람들도 좀 많이 관심 받는 것 같고 슈민과 함께 같이 여행 떠나는 거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좋네요. 예뻐요. 행복해. 한 열차를 통째로 랩핑한 건 시우민이 처음이지만 오디션 프로그램 활성화된 거 하고 맞물려서 아이돌 광고가 부쩍 뜬 거고 그 지하철 광고로 아이돌 하는 게 일반화되는 추세예요. 지하철뿐만 아니라 랩핑 버스, 영화관, 심지어는 뉴욕 타임스퀘어에서도 팬들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시우민이 알았으면 하는 마음 없지 않았는데 첫날에 방송에서 언급을 해줘서 너무 영광이에요. 이제 일상 속에 쉽게 만날 수 있게 된 아이돌 문화. 안녕 시우민 열차. 스무스 뉴스 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우민입니다. 네, 이번에 저희가 두 번째 미니 앨범 블루밍 데이즈로 컴백을 했습니다. 예스! 저희 노래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 스무스 뉴스를 통해 저희 챔벨 씨의 활동 소식도 지켜봐주세요. 그럼 지금까지 챔벨 씨였습니다. 감사합니다.